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학부 학생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지난 20일 해당 학교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모 학부 학생회장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재학생 A씨는 지난 3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학부 학생회장을 마주쳤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총 3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주먹과 무릎으로 명치를 가격하는 등 수위 높은 폭행을 당했고 다음날 새벽 피를 토하며 응급실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회장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는데요. 4, 5월에는 신입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채워 억지로 술을 강요하고 주먹으로 명치나 복부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술자리에서 폭행당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학생만 현재까지 총 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학생회장은 소속 학부가 불미스러운 일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대학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학생회장은 학교 측에게 자신은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학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확인에 나섰다며 우선 피해를 주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인권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